언젠간 슈퍼개미 도복 벗었어. 아 여름에 에어컨을 켜니까 괜찮아. 에어컨도 안 켜는데 더워. 겨울에 다시 입는 걸로. 오늘 그래 좋은 옷 입었잖아 이거. 10년 넘었네 티셔츠. 사람들 그러더라고. 좀 막 구멍 나고 막 뭐 좀 좀 사서 입으라고 유니클로에서 뭐 싸대네. 주던가. 아니 옷 많아. 그냥 아무나 앞에 있는 거 있는 거야. 지금 뭐 자전거 옷만 해도 지금 뜯지도 않은 거 막 이렇게 욕심 많아가지고 막 쌓아놓고 그거 죽을 때까지 다 입을 수 있을려나 모르겠다. 나 오늘은 무슨 얘기 해볼까? 오늘은 자기가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해보겠어. 뭔데? 조선 해운에 대해서. 그 왜 좋아해? 자, 안 좋아해? 어. 하지 말까? 하지 말까? 자기 조선 안 좋아해? 이 매국노! 이 매국노 자기 일본 좋아하는구나. 여기 또 좋아하는 형도 있을 수 있잖아. 조선 좋아하는 형도 있을 수 있잖아. 국뽕이 있을 수 있잖아. 조선 얘기 한번 해보자고. 근데 이게 항상 뭐든지 쉽게 얘기해야 돼. 그리고 여기 있는 형들의 대부분은 또 다 아는 얘기지만 뭐 다 아는 얘기 뭐더라 해 하겠지만 우리가 조금 그 방송 포커스는 좀 낮춰서 하는 걸로. 왜 그렇겠어?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 모르는 사람들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또 아는 게 더 중요하잖아. 아는 사람은 얘면 아니까 모르는 사람들. 그러게 영어 같은 게 어렵거든. 보면 우리 막 시험 공부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영어를 어렵게 만들어내. 그냥 뭐 펀드 그러면 되잖아. 근데 뭐 집합투자기구 뭐 이렇게 하면 막 어렵게 얘기한단 말이야. 어 그냥 우리 일주일에 할 때 뭐 투자를 해. 그러면 고객 어 판매 가게 어 증권사 고객 증권사 그럼 끝이잖아. 위탁자 어 수탁자 신탁회사, 신탁관리인, 판매사, 뭐 어려운 얘기를 막 만들었어요. 자기 뭐 뭔 얘기는 좀 더 알아들었어? 됐죠. 어? 그냥 증권사가 되잖아. 다 뭉쳐있잖아. 어? 그래서 거기서 또 딴 데를 던져주고 알아서 하잖아. 우리 뭐 그런 거 알아야 돼. 언어를 막 어렵게 한다니까. 우리 항상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보자고. 간단하고 짧게. 핵심만. 그리고 성의 없이. 오늘이 조선인데 IMO라고 그게 국제회사기구야.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우리 전체적으로 전 세계 발전을 위해 가지고 뭐 이렇게 룰 같은 거를 정해. 정한데 2020년부터는 선박률의 항함유량 자체를 3.5%에서 0.5%로 낮춰야 돼. 엄청나게 낮춰지는 거야. 황함유량이 떨어지면은 그게 좀더 더 친환경적인 거란 거거든. 그런 얘기 들어봤지. 유로 5, 뭐 유로 6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도 이제 배도 이제 친환경적으로 가자. 배에서 옛날 우리 LA에 갔을 때, 그 막 어 막 안개같이 막 있고 많은 거. 저거 왜 그러냐 그랬 때, 아 저거 배들 저기 정박해 있어서 그런다고 했잖아. 배 정박하면서도 거기서 나오는 그 매연들이 엄청나다니까. 근데 이제 황유량을 줄이면은 이제 좀 더 깨끗한 매연이 나오는 거야. 이해되지? 근데 이게 자동차는 디젤이 그렇게 또 많지가 않잖아. 근데 전 세계의 배를 갖다 이거를 바꾸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그것도 막 한 해 딱 바꿔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깨끗해져. 어, 근데 우리가 이제 산업적이나 우리 주식적이니까 주식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영업이익률이 떨어져. 어, 어. 아니, 다 맞는 얘기야.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냐, 근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좋은 연료로 사야 되잖아. 어, 좋은 연료로 사야 되니까. 아, 그거 맞아. 근데 나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같이 떨어지면 그만큼 다 그 운임에 다 포함시킬 거 아니야. 그럼 운임 올라가면 안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네. 아니면 레깅 타임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추려고 회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쓸 거 아니야.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연료를 고급유를 쓰는 거야. 스크러버라고 연료 저감 장치를 다는 거야. 예전에 고항유 거기서 이제 스크러버를 다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LNG로 떼어버리는 거지. 그리고 연료 저감 장치를 달게 되면 기존에는 이제 고유항류 HSFO라고 있는데 그게 H가 하이 그냥 그 안 좋은 거 안 좋은 걸 그냥 그대로 써도 되는 거야. 그래서 스크러버를 달아야 되잖아. 그 가스 클리닝 시스템 그게 이제 뭐 이렇게 보면 난로 같이 생겼어. 큰 난로 같이 이렇게 생겼어. 그걸 다는 거야. 근데 그걸 하나 다는 게 뭐 200만 불에서 한 1000만 불 정도 한대. 엄청 비싼 거지. 그리고 다는데 또 배 도크로 넣어가지고 수리하는 또 비용 동안 배 못 굴릴 거고. 그리고 단 다음에 계속 메인터넌스 들어가야 될 거고. 그렇지. 그런 거 들어가야지. 그걸 감안해야 돼. 아니면 LSFO를 쓰는 거야. 그게 로우 좋은 고급률을 갖다 쓰는 거야. 쉽지 쉽지. 근데 그걸 쓰는 거야. 아니면 아예 LNG로 그냥 떼어버리는 거야. 청정 연료잖아요. LNG는. 근데 만약에
그 아까 고급류가 가격이 싸면은 스크러버를 달 필요가 없겠지. 그냥 고급류 써버리면 될 거 아니야.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게 정유사하고도 이게 연결이 되는 거야. 산업들이 착착착 다 연결돼. 정유사도. 그러면 앞으로는 그 좋은 그 연료를 만드는 회사들이 좋을 거 아니야. 고도화 설비가 잘 돼 있는 데가 좋을 거 아니야. 그게 SK 이노베이션이야. 그러니까 좀 좋아질 수 있겠지. 그리고 그 가격이 싸면 그걸 많이 팔겠지. 그게 많이 늘겠지. 그리고 아까 그 H 어쩌고저쩌고 그거, 그건 못 팔겠지. 그거 많이 뽑게 되는 정유사들은 좀 불리하겠지, 오히려. 정유사도 어쨌든 고급류를 뽑기 위해서 또 설비 투자를 또 해야 되는 거고. 미리 해놓은 데는 좋지. 근데 이게 저유형료, 고유형료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이게 고급류랑 저거는 많이 차이 나. 그러면은 그 아까 그 스크러버를 다는 게 좋겠지. 저거 하는 게 나을 거 아니야. 그 경제성을 따질 거라고. 이게 배 하나가 엄청나게 이게 큰 비즈니스야. 어마어마한 거야, 이게. 그렇게 해서 배값만 해도 얼만데. 배만 막 사고 팔아가지고 막 떼부자들 그러잖아. 그리스 애들은 배 가지고 용선료 가지고 이제 전 세계 물류에서 이게 맞냐 안 맞냐 그걸로 갖다가 해가지고 트레이더 막 그거 전문으로 트레이드 하는 사람만 또 있어. 그리고 그거 물건만 사오는 사람들 전문적으로 그럼 싸게 사고 막 하는 트레이더가 다 있겠지. 자, LNG를 쓰게 되면은 어떤 또 단점이 있겠어? 설비 투자해야 돼. 그것도 맞아. 그게 좀 비싸. 가격도 그 개조도 가능한데 개조하는 또 비용도 비싸. 그리고 이게 좀 커. 가스니까 커. 그러니까 배에서 뭐 짐 실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줄어. 각각 유리한 걸로 하겠지. 근데 이게 각각 나라마다도 다르고 노르웨이 이런 데서는 스크러버 쓰지 말라 그랬어. 우리나라는 좀 스크러버 같은 거를. 우리나라는 또 이유가 스크러버를 현대 파워 뭐가 있어. 그 자회사에서 그걸 만들어. 그리고 또 우리 그 설치하는 회사도 있어. 상강 M&T가 그거 이제 스크러버 설치해주고 막 이런 거 할걸? 지금 유가도 안정적이고 우선 스크러버 들어가는 것보다는 고급유를 쓰는 거야. 예전에는 벙커시유 막 뗐어. 벙커시유. 벙커시유는 우리 그 정제하면 그 제일 밑에 거 막 찌꺼기야. 그 순도대로 뽑잖아. 밑단에 있는 게 휘발유고. 정제를 하면 그 단단 나온단 말이야. 밑단 거 쓰레기 같은 거 막 뗐단 말이야. 공에 막 나든. 근데 그 매연도 막 많고 그러지. 보면 한국 같은 데 보면 배에 막 매연 막 나오고 있잖아. 그거 다 벙커시유 막 이런 걸로 떼는 거야. 거기서 안 떼면 뗄 데도 없어. 그냥 버리는 거야. 그 화력 발전하고 막 그냥 그런 데로 쓰는 거거든. 어쨌든 그 아까 그 고유향유는 원래 그 해상에서 거의 한 반 정도 썼었어.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주는 거야. 이제 고도화 설비로 커버를 해야지, 정유사는. 이제 스크러버 같은 경우는 지금 깔린 게 한 5%밖에 안 된대, 세상에 돌아다니는 것 중에서. 그 매년 한 7%까지 나니까 사실 우리나라 조선 회사들한테는 되게 유리한 거지. 그 쇠도 그거 껴서 나갈 거 아니야. 스크러버. 앞으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쭉쭉 누는 거야. 이렇게 없었다 이렇게 슉 누는 거야. 최근에 그 운임이 좀 올랐던 게 이게 투자금이 확 늘어나고 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아직 시뮬레이션 안 보여. 유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 유가에 대한 건 미래를 모르잖아. 그래서 발주를 좀 신중히 하고 발주를 신중히 하면은 이제 배가 좀 모자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지금 운임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 지금 경기가 안 좋으면 운임 떨어져야 되잖아. 결국 운임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공급이 맞냐 적냐거든. 배가 맞냐 적냐거든. 어쨌든 비싸지니까 공급 축소 효과가 있는 거야. 단가는 올라가고. 그럼 공급 부족 사이클이 오겠지. 공급 부족 사이클이 오면은 조선주들이 좋아질 거지. 이게 몇 년간 오는 거야. 10년이 될 수도 있어. 되게 길어질 수도 있어. 근데 스크러버만 봐도 작년에는 1000대도 안 됐어. 800 몇십 대였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2500대 정도 되는 거야. 내년은 올해보다 더 느는 거야. 그럼 스크러버 만들어야지. 깔아야지. 그런 회사가 엄청 호황이 되겠지. 그리고 특히 LNG. LNG가 많이 커질 것 같아. LNG는, LNG 얘기하면 이거 1, 2, 3, 4, 5부까지 막 나와야 되는데. 그 중동의 정세까지 막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왜 가스가 더 안 되고 배로 또 LNG를 날려야 되고 배에 LNG 날리면서 거기서 또 LNG 연료도 떼고 막 얘기하면 좀 길어. 근데 LNG 좋다. 근데 그냥 외우자고. 더 이상 하면 나도 몰라. LNG. 응? 그 LNG가 뭐야? 한국 가본 몰빵이에요. 그 형님 그거 생각하고 샀을 거야. 수준은 괜찮아. 또 앞으로 계속 나올 것들 있고. 지금 뭐 그것뿐만 아니라 장인 다 그렇잖아. 뭐 내가 하면 이사 회사 실적도 좋고 이거 환율도 이렇게 하면 이거 무조건 좋은데 이 회사 이런 회사는 한둘이 아니야. 한둘이 아니야. 다 그래. 그냥 이럴 때는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 또 뭐 팔고 다시 타이밍 봐가지고 장 돈 들어오는 거 보고 들어가? 안 돼. 지금 벌써 이틀 또 양봉 나왔잖아. 그래서 오늘 레포트에서는 그래서 SK가 좋다. SK 이노베이션이 배당도 잘 준다. 괜찮은 것 같아. 사람 얘기 안 해. 그 형이 얘기했어. 내가 왜 레포트를 가지고
이렇게 하겠어. 사실 뭐 기존에 다 알던 거 왜 레포트 가지고 얘기하겠어. 책임 전가. 책임 전가. 책임 전가. 나는 그냥 읽었을 뿐이야. 나온 것 여러 개 중에서 형들한테 도움되는 걸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슈카 형도 보니까 그 레포트 나온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 다 그러니까 당연히 딴 사람 조사한 거 이렇게 하는 거지. 똑같은 거야. 그 형은 이제 되게 성의 있게 하고 나도 여기다가 스크러보이 사진도 여기다 좀 띄워놓고 뭐 어? 이게 어떻게 얼마나고 얼마고 막 이런 얘기도 하면 좋은데 내가 싫어. 오 이거 얘기 나오면서 HSD 엔진도 나왔어. HSD 우리 최고점을 파는 다음에 또 샀는데 막 물렸잖아. 개물려 있잖아. 나는 이제 그 하반기에는 이거 좀 좋아진다는 거를 나는 좀 미리 알고 산 거거든. 회사에 타격 받으려면 좀 오래 걸린다. 그게 실제로 합병하고 이런 거는 쉬운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합병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분야 톤수가 달라. 그 톤수에서는 또 우리나라 세계 최고 회사가 시가총액 요거는 나는 저렴하다 생각했다. 개물렸어. 버텨야지. 한번 해야지. 오늘 오랜만에 멘트가 나왔는데 2018년도에 전년 대비 수주가 180% 늘었대. 그 전에 엄청나게 쩔었던 거지. 기저효과인 거지 뭐 엄청 잘난 건 아니야. 근데 올해는 또 그거보다 또 증가를 한 거야. 근데 단순히 이게 수주 증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수주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 돈을 받았냐. 어머 씨. 띄워먹어? 엔진 발전 회사들이 돈 띄워먹어? 구멍가게야? 어? 저가 수주. 저가 수준이 아니냐거든. 근데 저가 수준 물량들이 이제 좀 정리되는 거 같아. 그냥 내 느낌이야. 내가 뭐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 아 어쨌든 HSD LNG 추진용 엔진에 뭐 잘 만들어. 좋아. 기술력이 있어. 이거 뭐 중국 회사한테 팔면은 이거 진짜 중국 애들 이거 기술력이랑 해가지고 뭐 5,000원 이상도 사가지 않을래? 오랜만에 이제 올 3분기는 좀 흑자 전환도 좀 기대하고 있어. 근데 4분기에는 진짜 좀 더 가능성이 3분기 안 돼도 4분기에는 회사 매출 볼륨 이런 거 늘고 있어요. 2분기에 매출 나온 거 봐. 매출 나오고 적정폭 많이 줄였거든. 그리고 다른 회사 뭐 STX 엔진 같은 데 실적 잘 나왔잖아. 잘 나왔어. 그러니까 돌고 있는 거야. 근데 다만 이제 회사가 좋아지긴 하는데 좋아져도 사람들이 사야 오르는 거 아니야. 다 도망갔다는 거지. 나 금으로 도망가고 자 도망갔어. 재앙 피해가지고. 주식 사는 사람이 없어. 여기 사람 있어요. 여기 사람. 이렇게 싸면은 배당이라도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런 회사는 배당도 못 해주잖아. 돈이 없잖아 회사에. 그래서 목표가는 낮췄어. 근데 목표가 낮추는 게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보면 그 애널 마음을 파악을 해야 돼. 진짜 회사가 안 좋아지는데 매도하기 그건 어렵거든. 이 애널들이 기자들이랑 큰 차이가 사실 별로 없어. 회사에서 나오는 이제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한다면 회사를 이렇게 자기가 나는 매일 봐야 되는데 회사 매도하면서 회사에 막당 확인이나 좀 만만치 계속 봐야 되는데 우리가 남이가 막 밥도 묻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근데 이제 너무 벌어진 거야. 왜냐면 이 형이 예전에 8,000원을 쓴 거야. 지금 주가 3,000원인데 지금 3,000원이면 이거 3,000원에서 레버리지 써가지고 8,000원 가면 이게 이 형 막 10배 터져. 완전 잭팟 터지는 거야. 그냥 안 돼. 너무 벌어지잖아. 그래서 너무 벌어지면 이게 좀 깎는 적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여기 좀 깎았어. 7,200원으로 목표가. 7,200원 했는데 그거 너무 벌어서 산 거지. 회사에 대한 스탠스가 바뀌어서 그런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보면 그게 느껴져. 아이 꾼도 이렇게 보면 알잖아. 그랬대. 이게 내 얘기 아니야. 나는 그냥 이 형 얘기가 맞는 것 같아. 오늘 레포트들이 나오는 것 중에서 좀 괜찮다는 거를 한 거야. 이게 좀 이해가 돼. 오늘 그래서 레포트에서는 뭐 SK이노베이션도 좋고 페노션도 좋고 뭐 삼성중공업도 좋고 HSD도 좋다 얘기하는데 대체적으로 다 동의해. 나는 근데 조선주면 미포조선이 좀 더 낫지 않나? 난 이렇게 생각하거든. 미포조선이 왜 빠졌지? 실적도 뭐 이 정도 괜찮고 항상 가이던스를 문제는 가이던스를 많이 잡아가지고 막 땡겨놓아서 그렇지. 아니 이럴 때 레포트나 보면서 그냥 그렇다더라 하면서 시간 보내야지. 요번 주는 내가 방송 컨셉을 좀 바꿔가지고 좀 괜찮다는 좀 정보 위주로 했는데 어떤 것 같아? 재밌네. 재밌어? 응. 난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또 또라이자. 나는 바보다. 다시 돌아가야 돼. 정치 유튜브로 돌아가야겠어. 아니
그거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 정치를 하고 싶은데 막 이미 건드렸는데 갑자기 또 드립 막 생각나가지고 막 하는데 괜히 그 드립 쳤다가 노란 딱지 붙을까봐 이거 말도 못 하고 그것도 그렇고 트럼프 얘기한 건 이제 뭐 이제 좀 식상해 그냥 하도 여러 번 해가지고 이제 원래 그런 거거든. 예전에는 미사일 막 이런 거 쏘면은 막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어. 지금은 써도 또 써나 보다. 인간이 그런 거야. 처음에는 주식 막 떨어지는 것도 막 이러고 막 울고 막 소주 막 마시고 그러다가 뭐 내일도 떨어지겠지. 또 산다 매수 또 떨어져라. 그렇게 된다니까. 이것저것 좀 해보려고. 이것저것 해보고 재미없으면 엎어야지 뭐. 그래도 정치나 이런 사회 이슈도 조금씩 하는 걸로. 바른 방향으로 가는 조금씩 하는 걸로 하고 애프터 좋은 거 나오면 하고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컨텐츠는 지금 엄청 쌓였어. 지금 수익 공개도 못 하고 있지. 이번에 내가 라이브를 삭제를 많이 했더니 수익이 많이 떨어져. 내가 라이브에서 그 수익이 많이 나오거든. 조회수가 많이 나는데 그게 뚝 떨어지더라고.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아 라이브 삭제해야 됐구나. 잘 삭제했다. 근데 방송이 잘 나오고 너무 비기들 많이 풀어가.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남기까 말까 했는데 삭제하니까 이게 또 뚝뚝 떨어지더라고. 쌓였어 지금. 막 순서가 모자라. 그날 막 새로운 컨텐츠 나오니까 밀고 미루다 보니까 지금 막 다 밀렸네. 이거 컨텐츠 그거 말고도 지금 한참 쌓였는데 부동산도 지금 한동안 못했고 그러네. 근데 이거 하면서 시간 때우다 보면 알지? 응. 뭐야? 그거 뭐야? 상가. 정답.